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꽃의 달인을 소개해줄 사람을 모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이 그거 엄마 이름이잖아. 뭔데? 제일 좋아하는 그 로봇이 뭔가요? 로봇? 마피스! 마피스님 모셨습니다. 자, 꽃의 달인. 이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이 꽃의 달인은 어떻게 하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 꽂이는! 꽂는 거예요? 뭘 꽂아요? 피망! 피망! 고기! 고기! 새우! 새우! 베이컨! 베이컨! 치즈! 치즈! 토마토! 토마토! 네, 그거를 다 꽂는 거죠? 이 게임이 꽃이 내리 왜 재밌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치즈랑 베이컨 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하잖아요. 치즈랑 베이컨 어떻게 잘하게 됐어요? 여기다 엄청나게 좋아서요. 엄청나게 좋아서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꽃이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그거요?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거요? 이름이 뭐야, 작품 이름? 이거? 건설의 거인상 이기의 이근 사람의 사랑 사랑합니다. 굉장히 기네요. 꽃의 달인 아빠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바로 펭귄팡팡입니다. 펭귄팡팡? 네, 펭귄팡팡은 뭐가 재밌나요? 얼음 깨는 거. 펭귄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지지 않게 얼음을 깨는 거죠? 근데 펭귄팡팡 재밌어요? 네. 얼음 깨는 게 재밌어요? 네. 펭귄 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바로 처음 접했던 보드게임입니다. 루핑 루이. 자, 루핑 루이는 어떤 게임이죠? 소개 좀 해주세요.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만 잘 설명. 닭칩을 꽂는 거. 닭칩을 꽂는 거요? 네, 닭칩이 그 비행기에 닿으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안 돼요. 루핑 루이가 하늘로 날아가면은 재밌어요?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4살 마하피스님은 응? 루핑 루이가 제일 재밌어요? 꽃의 달인이 재밌어요? 펭귄팡팡이 재밌어요? 꽃의 달인. 꽃의 달인이? 응. 왜 꽃의 달인이 가장 재밌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4살 아들과 함께 즐기면 좋을 게임들을 소개해봤는데 실제로 이 보드게임들을 자주 만지고 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꽃의 달인 같은 경우 정리 잘하죠? 네. 꽃의 달인은 처음엔 진짜 못했는데 그 베이컨이랑 치즈 감싸는 것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집중하세요. 잘합니다. 오, 네, 그럼 안녕. 안녕. 유튜브. 유튜브.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은. 알림 설정은. 필수. 필수. 꼭이요. 꼭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축하해요.